태연님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아, 저 태연이랑 예원, 예보, 서울대 다 동기. 지원이랑 짝꿍했었던 거 맞아. 근데 지원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가지고. 안녕하세요, 뮤라빈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었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앙상블 콰르텟이죠. 에스메 콰르텟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메 콰르텟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메 콰르텟입니다. 그럼 뭐 약간 걸그룹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약간 막 슈퍼주니어에 할 때 맞아 그런 거 같은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왜 가봐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메요 이런 거 시킬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에스메 콰르텟이 어떤 콰르텟인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창단한 지 1년 만에 노르웨이의 트론하임 국제 콩쿨에서 입상을 했고요 1년 6개월 만이죠 세계 최고 권위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위그모홀 국제 콩쿨에서 우승을 하고 is awarded to the Esme Quartet. 네 개의 특별상을 석권을 했다고 하는 정말 대단한 콰르텟을 저희가 모셨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동양팀 최초 동양인 최초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빼먹었네 환악사중주 콩쿨에서 정말 세계 최고의 콩쿨이라고 다들 많이 아시는 쇼팽 콩쿨로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계 탑 콩쿨입니다 그런 콩쿨에서 우승을 한 팀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예전에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 나왔다고 그럼 저희도 뮤라벨 약간 BBC 급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 정말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그러면 리더분이 아까 대표님이신 건가요? 나이스인가요? 너무 무서워 조용히하자 조용히하자 혹시 콩쿨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아니 연주에서 언니가 지금은 저희가 아이패드를 보는데 그때 종이 악보를 볼 때 악보가 떨어진 거예요 연주 중간에 어, 생각만해도 소름이 끝나네 그럼 어떡해?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아이패드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탑 PC라고 아, 해야 돼? 아 아이패드 괜찮아요 공중파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다니 지금 와. 연주를 하는데 모르고 악보를 이렇게 쳤나 봐 내가 악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또 내가 재본을 되게 정성들여 했네? 포즈가 이렇게 딱 봤는데 아무 음표가 없어 언니를 쳐다봤는데 언니도 막 이러면서 나를 보고 있고 나는 막 언니 날 좀 살려주지 않겠어 이러면서 일단 중간에 화음 맞는 거 내서 아무데거나 넣자 이러면서 막 가고 있고 언니가 보통 이제 First violin이 음이 되게 많고 계속 쉬지 않고 플레잉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한 번은 이제 하이든 콰르텟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넘기다가 떨어질까봐 뒷장에 다른 악보를 준비를 해서 백업을 준비를 해서 진짜 사고가 난 거야 연주 때 탁 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언니가 오케이 됐어 나는 백업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첫 줄에 앉아 계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굳이 무대 위에 올라오셔서 놔주신 거야 근데 허구 그래서 언니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다음 쉬는 동안에 다시 집어던지고 다시 우리 거의 모두가 여기서 앉아오고 있었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연주자들은 이렇게 그 무대에서 약간 전쟁같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관객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고고하게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 무대에 서기 전에 서로 뭔가 화이팅 이런 거 하고 들어가요 그럼요 그럼 어떤 거예요? 즐기자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오늘 무대 부셔버리자 진짜 진짜 좋다 다음에 참고해보자 영국 BBC에서 하셨는데 영국에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실제로 그냥 기차역에서 악기 메고 택시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데 어떤 노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혹시 스멜 콰르텟 아니냐고 아 너희 연주 뭐 저번에 어디서 봤어 너무 좋았어 지금은 또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뿌듯했어요 런던 한복판에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지금 그 말을 영국식 영어로 옆에서 남기고 좀
lovely to hear such a compliment. old couple that. 그래서 한국보단 영국에서 더 유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결성됐고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수상 경력도 외국에서 많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아직은 활동을 많이 하는 연주자로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외국에서는 뭔가 앙상블에 대한 그래도 관심도가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조금 떨어지는 게 좀 아쉬워요. 이제 그런 아쉬움을 좀 에스메칼라 대신 많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이런 파란테시나 앙상블이야 이런 거다. 유럽애들 나왔으니까 유럽애들 소개를 좀 해주면 모든 질문 오빠의 어깨. 제가 이 나온 김에 앞둔 연주나 이런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6월 9일에 공식적으로 한국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고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아. 본인들만의. 네, 저희 단독 리사이틀이에요. 엄청나네요. 롯데 콘서트홀이 매우 많이 오셔야 돼요. 네, 많이 와주시면. 저희 롯데 콘서트홀이랑 콜라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거기서 한번 했었는데. 저희 연주할 때 한번 취재해 주세요. 아, 그렇죠. 연주 시간 전에 또. 연주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약간 브이로그처럼. 여자 4명이니까 막 옷 드레스 얘기해 주고 화장 어떻고 이런 거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맞아, 그때 싸우면 재밌겠다. 지원이랑 짝꿍 했었던 거 맞아. 근데 지원이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가지고 연주하다가 현이 갑자기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누나가 두 번 겪었던 두 번이나 네. 힘이 세가지고. 감사합니다.